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건데. 어떤가 하고, 네. 와, 이거를 다 피하네. 어? 여기로 가야 되죠, 여기로. 파월이 없는데? 왜 파월이 없지? 파월 아닌가? 왔다 갔다 하면 나와요? 파워에 뭐 나오는 확률이 랜덤인 건가, 이거? 아, 동료가 꽉 차 있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구나. 아, 이것도 동료 얻기 전에 해야 되는 퀘스트였나 보네? 그래요? 어, 그러면 그거 못 얻겠는데? 아마 5인 이하면 나올 뭐 나오나 보네요. 5인 이하면 나오나 보네요. 4인 아니고 5인. 꽉 차 있어가지고 안 나오나 보다. 아, 그냥 깨야겠네. 대신에 그거 못 얻겠네요. 그러면은 블러드 문 모신 거 그거 못 얻겠는데 아마.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열쇠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여기는 용이 산다는 동굴인데 정말 들어가려고 위험할 텐데 용 따위는 무섭지 않아. 들어가서 혼내주자고. 완전히 잠겼군. 도저히 못 열겠어. 잠깐만요. 백서리트 서클 필요 없어. 자, 흑룡이나 만나러 갑시다. 크카카, 내 놈들 여기 어딘 줄 알고 들어왔나? 자마이그님의 잠을 방해하다니 크크, 당장 먹어치워주마. 고통을 덜 느끼고 죽을 수 있도록 해주지 이러죠. 밥 먹지마, 이길 수 있어. 죽여주지. 자, 혼내줍시다. 이봐,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아프게 때리네요, 친구. 하고 있죠 지금. 라이팅 캐스트 터지고요. 동료 버릴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동료 버릴 수 있는 캐스트도 이제 다 지나갔어요. 이제 동료 더 이상 못 버려요. 이게 지금 그리고 제 최종 파티입니다. 그래가지고. 동료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놈들이 또 두고 보자. 반드시 복수를. 아 너무나 힘든 강적이었다. 후아후아 지는 줄 알았어. 자 그럼 이제 보물을 찾아보자고. 자 이렇게 보물을 찾으러 갑시다. 캠핑도 해주고. 루마디아, 아 루미디아 얻어주고. 자 그리고 이번엔 열리지가 않는데 잠깐 흥룡의 열쇠를 써보면 됐다. 자 이렇게 열어주고요. 와우 뭐야 이거. 글라시아. 스톤 브레이커, 홀리메이스, 시프드 글로리, 글라시아, 마나 넥레이스. 자 지금 마나 넥레이스? 힐링 넥레이스를 얻어야겠다. 지금 목걸이가 중요하거든요. 목걸이를 얻자. 마나 넥레이스 말고 힐링 넥레이스가 있을 거예요. 힐링 넥레이스 이거 주십시다.
마나 랭레이스는 지금 얘가 가지고 있거든요. 나중에 여차하면 마지막 보스 전에 마나 랭레이스를 건네주면 되니까 일단은 힐링 랭레이스를 하나 챙겨가지고 누가 힐을 힐링 랭레이스를 끼는 게 좋을까 했는데 아스카리한테 줍시다. 많이 들고 있네. 자, 요거로 갔다가 전선에서 하나 주고 자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볼게요. 크라이카 필요 없고, 파이어랜스 필요 없고, 파인드온 필요 없고, 드라크 필요 없고. 와무야, 오늘 인싸들 사이에서 인싸인 척 하면서 술 마시느라 힘들었는데 위로 좀. 아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방개님 1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친구들이랑 놀다 오셨습니까? 여기 뭐 좋은 거 안 나오나 보네요? 이런 거밖에 안 나오네. 이것이 100원짜리 위로인가? 네, 100원짜리 위로입니다. 자, 이거는 뭐 딱히 좋은 거 안 나오는 거 같으니까 그냥 갈게요. 여기는 쓰레기밖에 안 나오고. 앞으로 인싸들과 술 먹는 일 없을 테니 오늘 추억을 기사 문로그 같은 거 나오려나 저기서? 이제 왕구처럼 평생 아싸로서 살아갈 테니 오늘 추억이 귀중할 겁니다. 안 나오나 보네. 어허,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쪽으로는 지금 못 가나 보네요. 이거 파워를 갖다가 데려와야지 할 수 있는 건가 보네. 아,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템을 하나 못 얻겠네. 아쉽다. 이제 막 와무처럼 게임에서 할렘 파티에 집착해서 에디트까지 동원해서 여자 캐릭터로 파티 만들고 이 힘이 여자들이나 여자들 사이에 내가 많다 이럴 거임. 뽀 같은 사과 안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원하는지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블랙데인 랩에서 아주 비싼 마법 재료인 루미디아가 들어있는 병을 잃어버렸소이다. 어쩌소, 대신 찾아주시겠소? 병이라고요? 혹시 이것 아닙니까? 오, 고맙소. 하하, 수고하셨소. 내가 찾아도 되는 것이었는데 자, 받아주시오. 감사합니다. 자, 마법이 필요한가요? 그럼 골라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이제 헤르겔라 이제 미스릴 광산 흥룡했으니까 이제 퀘스맨을 하러 갑시다. 퀘스맨 퀘스트를 해가지고 레벨을 다운 시켜줘야겠다. 이거 말렙이 근데 몇이에요? 원래 말렙이 몇이죠? 3이요? 다운 안 시켜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3렙까지만 찍어도 아, 그래요? 충분해요? 그러면은 퀘스트맨 퀘스트는 하지 맙시다. 그냥
이제 슬슬 거기로 한번 가봐야겠다. 회차마을로 한번 가볼게요. 회차마을 랩다운 시키라고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오늘 엔딩 보려면 그냥 달려야 될 것 같은데. 랩다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랩다운이 좋은 거 저도 알아요. 네. 유해기사 전직 시스템이랑 비슷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것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캐차마을 들어가도 괜찮네요. 일단 자, 여기서 시간 받았고 아재님 여기 계셨군요. 와드님이 이런 곳에 웬일이십니까? 아이고 아재님, 저희 마을 좀 도와주십시오. 대체 무슨 일이시죠? 저희 마을에 가루린이 쳐들어와서 제 딸도 그놈의 가루린들에게 잡혀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큰일군요. 빨리 갑시다. 이렇게 이럴 수가. 망설일 것도 없어. 간다. 혼내줍시다. 적들이 좀 많긴 한데 못 죽일 것도 아니죠. 블레스 걸어주고 저 망토 들고 있는 놈들이 좀 위험하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쟤네들 마법스죠. 좋아봐. 자, 앞으로 나아가 줍시다. 그럼 나머지는 싸워. 외모야 빙속 체감 대검 가사를 모두 먹으러 가지 않겠니? 벨타 인수 대인간 양손 대검이고 매우 좋단다. 빨리 가서 먹으렴. 아 그거 말고 근데 그 뭐냐 포 같은
검인가? 그게 더 좋지 않나요? 양손이면은 포 같은 검이 더 좋지 않아요? 포 같은 소드인가? 그게 좀 더 좋지 않나요? 아 진짜요? 포 같은 소드랑 공격력 1차리에요? 나쁘지 않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한손 검에다가 한손 방패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손 건방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건방. 아 뭐야? 여식 와우버스네. 뒤로 빠져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마법 날라올 거 생각해가지고 살짝 뒤로 빠져준 거예요. 아 그래요? 옛날 거는 브레이브 윈드가 30으로 제일 셌었다고요? 따라 아이겐피드 와요. 아 저거 뭔데요? 한 방 더. 힐러 있어요. 힐러 있는데 굳이 지금 힐러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자 이거 라이트닝 포스로 꼭 잡아줘야 돼요 친구. 죽은 거야? 오케이.
보락스 마을 지금 네 뭐냐 보락스 마을 쳐들어온 가로린들 혼내주고 있네. 오케이 다 죽였어요. 찐따갔던 파티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파티도 잘 키워두면은 이렇게 세져요. 와 벌써 애들 레벨 10렙이야 글라시아 이게 좋은 검인가? 저것도 한손 검이겠죠? 이렇게 하면 되죠? 건방진 놈들! 내 놈들은 누구냐! 나는 와제인이다! 이 못된 가루린들아! 후후후 애송이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군. 죽을 각오나 하고 있어라! 잘도 짓거리는군. 그 입은 다시는 못 놀리게 해주지. 대게리스 조심해라! 하진님 살려주세요! 내 놈들이 안 온다고 우리가 아마 게임은 상식을 뛰어넘는 게임이기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라이트닝 포스로 잡아주고요. 어 뭐야? 저 어디 갔어? 어, 얘 왜 여기 껴있어? 아세로라가 저기 껴있는데요? 왜 껴버렸는데? 갓겜을 이해하려고 하지마. 네 맞아요. 갓겜을 이해하려고 하지마 말아야 돼요. 그냥 해야 돼요. 라이트닝 포스가 아직 약합니다. 아스로라는 왜 저기 껴 있는 거야? 아이겐스톤 한방 날려주고요. 범위 회복 멀리 쓸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멀리 못 쓰는 것 같은데요.
원래 쓸 수 있나? 아, 꽤 멀리 쓸 수 있네? 가까이서만 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 피해보 갈 필요가 없죠? 엄청 멀리까지는 못 날리고, 조금 가까운 데서 쓸 수 있네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쓸 수도 있네요. 마무리 되냐? 와, 이걸 마무리 못한다고? 그래요? 키패드 없는 키보드로 해놨더니 대각선 메뉴 선택이 안 된다고요? 너만이라도 가라, 데케리스. 아, 아, 안 돼. 어서 가! 어디 도망치려고. 우훗. 내 상대는 나다! 형! 어서 도망가, 어서! 와제, 이제 너와 나 1대1 승부다! 간다! 으아! 감사합니다, 와제이님. 어디 다친 곳은 없어. 괜찮아요? 마가레트 무사하구나. 모두가 와제이님 덕택이에요. 알려드렸을 뿐입니다. 아니요,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도 제 딸도 우리 마을도 잘 살았습니다. 하하, 운이 좋았습니다. 어쨌든 나갑시다. 와제님을 위해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고요. 아저씨 어떡해요. 엄마, 아빠, 엄마 돌아가시고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죠? 처음에 화해시켜줬던 예, 죽었나봐요. 용. 마돌은 아돌 짭이었네. 난 죽어도 복맹이는 아니야. 절대로 복맹이 아니라고 그러죠, 자기는. 안녕하세요. 돈 받을 수 있네요. 오, 경험치 엄청 많이 줬어요. 벌써 또 레벨업 하기 직전이죠? 여기서 밑에도 던전 있지 않았었나? 이 밑에 던전이 무슨 던전이었더라? 은독수리 던전이구나. 나중에 메인캐로 가야 되는 곳이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해야 되는 게 퀘스맨 그리고 헤르겔라 포션, 사우라비 이렇게 남았는데, 사우라비는 10시간 이후에 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럼 이제 퀘스맨이랑 헤르겔라 포션인데, 헤르겔라 포션은 좀 더 기다렸다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퀘스맨만 남았네. 퀘스맨을 합시다. 퀘스맨을 해가지고 레벨 다운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만날 수 있는 애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단단에 세 번 내려가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어? 아,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야? 어? 아닌데? 더 내려가야 돼? 패스에 있는 장소가 어디였었죠? 절벽을 일일이 들어가 보자. 정말 쉽게 발견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아, 여기구나. 나 당연히 거짓말 안 하는 비밀을 알지. 가르쳐 달라고? 싫어. 그러죠.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가지고 앞으로 나갑시다. 내 이름이 뭐야? B.A. 스타일로. 내 이름이 뭐야? B.A. 스타일로. 설마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 네, 토막. 토막 저번에 했었잖아요. 네, 그거 또 하기 힘든 게임이에요. 그것도 이것만큼 네, 개똥 같은 게임이어가지고. 토막이 힘든 게임입니다. 토막으로 유입됐다고요? 그래요? 내 이름이 뭐야? B.A. 스타일로. 자, 다음 캐스맨은 어딘지 알았어. Let's go. 어딘지 알았어요. 어딘지 알았어. 그 노래로 유입됐다고요? 그래요? 그 노래 괜찮더라고요. 오프닝. 나쁘지 않아요. 우리나라 게임은 창생전 말고는 갓 게임이 없는 건가? 창세기전이랑 신검의 전설, 이스트 스페셜 이 정도 말고는 갓 게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냐? 회차 아니야. 페르사하로 가야 돼. 페르사하로 가야 돼. 페르사하. 도쿄아를 갓겜이라고 하기에는
머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 정도면은 갓겜 맞네. 화이트데이 정도면 갓겜 맞습니다. 인정. 화이트데이도 있었네. 홍길동전 2 쓰레기. 너무한 게임입니다. 고통을 단시간에 받을 수 있는 엄청난 네, 게임이죠. 8번째, 8번째 피면은 거짓말쟁이야. 내가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 절대로 믿지 마. 얘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었구만.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아, 캐차 마을에도 있었구나. 캐차 마을에도 있었네. 캐차 마을에도 있었는데 이거 지금 맞네. 지금 순서대로 공략에 적혀있는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제가 이미 들어갔던 것도 있어가지고 가까운 데 있는 것부터 하고 있는데 캐차 마을이 있었는데 씨도 솔직히 말해서 똥겜이에요. 씨, 나르실리온, 레이디안 다 똥겜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갓겜은 아니에요. 악츄러스? 악츄러스도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게임인가? 악츄러스도 결국은 만들다 만 게임이어가지고 갓겜이라 하기에 좀 무리가 있죠. 확실하게 끝맺음을 줬어야지. 자, 1, 2, 5, 6번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아. 자, 이거 들어주고요. 자, 이제 자리건드. 펀딩글래스가 아니에요. 펀딩글래스로 가야 됩니다. 펀딩글래스. 케이게임을 무시하는 아무 케이뽕 맞춰드려야 할 듯. 케이라면은 혹시 러블리즈의 케이를 말하는 겁니까? 일본은 하도 갓겜이 많아가지고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죠. 러브 딜리버리 반주 에피소드 나온다는데 할 거냐고요? 할만 하려나? 모르겠네요. 7번 피맨에게 물어도 소용없어. 그는 가르쳐주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글라시안으로 가야 돼. 글라시안.
어제 받은 모태솔로부터 하라고요? 파밍 중 아니고 퀘스트 중이에요. 퀘스트 중. 이 게임은 결국 퀘스트의 연속이잖아요. 퀘스트 하는 중이에요. 퀘스트 퀘스트맨 퀘스트 하는 중이에요. 퀘스트맨 퀘스트 정확히는 퀘스트맨이 그 뭐냐 피맨들 다 찾아가지고 얘기 듣고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맞춰야 된다 라는 퀘스트인데 그거를 갖다가 깨지 않고 일부러 틀려가지고 랩에 다운을 시킬거예요. 랩다 시키자고 해가지고 시청자분들께서 랩다 시키자고 해가지고 랩에 다운 시키려고 하는걸 하고 있는겁니다. 그거 틀리면은 레벨을 갖다 다운 시켜주는데 레벨만 다운되지 능력치는 그대로여가지고 사실상 레벨 상한을 더 늘려주는거나 마찬가지죠. 레벨업 그 뭐냐 최대치를 늘려주는 것과 같은 다시 안에서 첫 번째 거 했고, 두 번째 거 했고, 세 번째 거 했고, 네 번째 거 했고, 다섯 번째 거 했고, 여섯 번째 거 했고, 일곱 번째 거 했고, 여덟 번째 거 했고, 오케이. 마지막 하나 남았다. 여기다. 알카서브 탑 쪽으로 가야 돼요. 알카서브 탑. 하나 남았어요. 알카서브 탑만 이제 가면은. 패스맨들 다 만나는 겁니다. 패스맨들 한국 게임에서 캐릭터 IP 장사가 가능한 게임은 창세기전밖에 없는 것 같다고요? 아니죠. 네, 던파도 있고 메이플도 있잖아요. 던, 메 리니지도 가능하려나? 리니지도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리니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알카서부터 오른쪽 아래에 있는 단풍나무 숲에서 오른쪽 끝으로 가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뻥맨! 아! 거짓말하는 피맨! 2번은 아니고 그래도 둘 중에 누굴 말하는 거지?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이제 퀘스트맨 다시 만나러 갈게요. 퀘스트맨 다 이제 말했어요. 다 말 걸었어요. 퀘스트맨 만나러 가자. 왜 안 나오지? 퀘스트맨? 퀘스트맨 왜 안 나오는 거야? 뭐야? 나왔다. 오호, 다 만나고 왔다니 굉장하군. 하지만 그런 중요한 게 아니지. 어때? 답을 알고 있는 거야? 좋아. 답을 말하겠어. 말해봐. 누가 거짓말을 했지? 섣불리 얘기했다가 금코 다치는 수가 있어. 거짓말쟁이는 바로 세 번째 피맨 물론이다. 뭐 틀렸어? 대가가 있다는 말은 기억하고 있겠지. 너의 레벨을 다 뺏어가마.
안돼. 이미 늦었어. 으아. 자, 레벨이 다운됐죠? 레벨이 근데 3인가 다운된 것 같네? 레벨 3 정도 다운된 것 같죠? 이거 레벨 다운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한 번만 다운하면 되겠죠? 이거 일부러 다운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킹 크림슨을 맺습니까? 일부러 다운당한 거예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벨이 다운되는 게, 레벨이 다운되면 전체적으로 스펙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 이게 만렙이 13레벨이요. 네. 만렙이 13레벨입니다. 대가리만 나온 용? 수룡 말하는 건가? 용가리 두 마리 잡았어요 지금. 이게 레벨이 다운되는 게, 레벨 다운되면서 능력치가 전체적으로 다운되는 게 아니고, 이 7레벨에 맞춰서 다운되는 게 아니고 레벨만 다운되는 거고, 그리고 뭐냐, 만렙은 13레벨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3렙이 다운되죠. 10렙에서 11렙인가 10렙에서 7렙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3에서 4레벨을 갖다가 떨어뜨렸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다? 네, 그만큼 더 올릴 수 있다 레벨을. 오케이? 그만큼 더 강해진다는 얘기죠. 용의기사2 전직 시스템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용의기사2에서 40레벨 찍어가지고 만렙을 만들고 전직을 하면 다시 1렙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1에서 40까지 키울 수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내가 40레벨 찍었었는데 지금 1렙으로 돌아간 거예요. 네.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또 키울 수 있죠. 능력치는 그대로인데 다시 또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올라가겠죠, 능력치가. 레벨 올라갈수록 능력치가 더 올라가겠죠. 그냥 13레벨 찍는 것보다 레벨 4에서 5렙 다운되고 난 다음에 다시 13레벨까지 찍는 게 더 강하겠죠, 당연히. 자, 이제 메인 케어로 갑시다. 기다리고 있었네, 안도록 하게. 예, 그러죠. 얘야, 차를 끌어오너라. 예, 할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봐요 현자님, 아버지는 살아계셨을 때 당신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블루드 스톤을 훔쳐낸 거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영주의 노여움을 사 돌아가셨어요. 당신도 아버지를 죽인 공범이에요. 에릭 다리로고 그래, 내가 네 아버지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글쎄 아무것도요. 처음에는 눈물도 곧잘 나왔는데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산체 사람들은 모두 죽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현자님 제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주십시오. 내가 도와줄 것은 아무것도 없네. 다만 자네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알려줄 뿐이야. 자네에게 가장 편한 길은 도망치는 거지. 그렇다면 영주가 빼앗아 물건이 뭔지는 아나? 블러드스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블러드스톤, 허허허. 벌써 천년 전의 일이지. 다만 이 지방의 전설로만 내려오는 이야기야. 이 일은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일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거의 아는 사람이 없다네. 천년 전 이곳은 거대한 라카만 제국의 일부였지. 그때 비록 이곳은 아리시아의 마법이 최고로 번성하던 시기까지는 아니었지만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마법사가 많았다고 하는데, 베타리아라고 불리던 지방에는 구사라고 불리던 마법사가 있었지. 그는 뛰어난 마법사였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았지만 어느 날 큰 실수를 하고 말았네. 그것은 바로 게이트스톤을 만든 거였더네. 게이트스톤? 구사는 지금 우리 세계를 맡고 있는 사원의 우리 세계 말고 다른 차원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마음대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지. 그리고 만들어낸 것이 게이트스톤이야. 게이트스톤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만들어주는 힘을 가졌어. 결국 부산은 게이트스톤으로 사라졌고 다시는 나타날 때는 다른 차원에서 엄청난 힘을 얻어 돌아왔네. 그러나 문제는 성격이 급히 포악해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세상을 멸망시키려 했지. 그때 이름 모를 어쩌고저쩌고. 자, 드시면서 말씀하세요.
오, 얘야, 고맙구나. 그래서요? 어, 그래, 내가 어디까지 했지? 격퇴되었다는 데까지요. 아, 그래요. 그래서 부산은 격퇴되었고 게이트스톤은 파괴됐죠. 일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 부산은 자기 자신의 정신을 게이트스톤에 파괴된 조각 중 가장 큰 조각에 봉이 켜버렸어. 그리고 그 조각을 갖게 되는 자의 정신을 조종해. 그니까요. 말이 엄청나게 많죠? 피해 재물을 바치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게이트스톤에 피해 재물로 바쳐졌는지 몰라. 그래서 게이트스톤은 언제서부터인가 블러드스톤으로 불리게 되었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부사가 봉인되면서 남긴 말이었다. 그 말이 뭔데요? 바로 천년 뒤에 다른 차원에서 봉인을 풀고 돌아온다는 말이네. 올해가 그 천년째 되는 해야. 막아야 하네.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습니까? 천년 전에 게이트스톤이 파괴되었다고 했지. 그때 게이트스톤을 파괴한 것은 바로 길 아르칸의 지팡이라니. 그 지팡이가 힘을 불어넣은 최고의 마법사 기르 아르칸의 이름을 딴 것이지. 그렇다면 그래, 그 지팡이를 이용해서 블루드 스톤을 파괴하고 부사의 부활을 막아야 하네. 하지만 아무도 그 지팡이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마법사의 탑을 알고 있나? 마법사의 탑? 그 탑에 알카석이라는 뛰어난 마법사가 살고 있네. 그를 찾아가서 도움을 얻게. 저희가? 싫다면 안 해도 되네. 아니야, 하겠어요. 저희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어요. 르세라핌, 이봐요, 겁쟁이 아저씨. 당신들이 안 간다면 나 혼자서라도 갈 거예요. 르세라핌! 잠깐만! 이 반지를 가지고 하게. 마법사의 반지라는 이것을 데이브 랜번의 마을의 늙은 기사 스테인에게 보여주게. 그가 마법사의 탑까지 인도해줄 거야. 별 수 없군요. 그럼 이 일을 꼭 해내겠습니다. 이보게! 몸 조심하게! 화제님이 해낼 수 있을까요? 글쎄, 그것은 아무도 몰라. 그러나 왠지 저 젊은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르세라핌! 왜 왔어요, 겁쟁이 아저씨? 혼자 가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왜요? 당신한테 아무 이익도 없는데. 그래도 당신만 보낼 수도 없어. 자, 같이 갑시다. 자, 이렇게 같이 가지고요.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아까 근데 아까 여러분들 여기서 2번 선택지를 고르면 어떻게 되나 잠깐 봅시다. 네. 2번 선택지를 고르면 어떻게 될지 봅시다. 맞아! 그냥 난 트라이캔으로. 뭐야? 바로 그냥 게임 오버. 네, 떠버리네. 같이 안 가면은 그냥 게임 오버가 떠버리네요. 오케이, 일단 스테인 찾으러 가야 된다고 했었죠. 스테인한테 가도록 합시다. 스테인. 데이브 램븐에 있는 스테인을 찾아가지고 그 친구한테 말을 걸면은 마법사의 탑까지 인도해 준다고 했었죠. 가도록 합시다. 없어. 겁나겠어. 이거 오늘 엔딩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엔딩 보기에 되게 애매할 것 같은데. 달리면 엔딩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엔딩 볼 시간쯤 되면은